머리가 모자라고 멍청해서 아까처럼 나한테 하는 말도 아니고 김쌤한테 하는 말도 아니고 헷갈리게 빙빙 돌려서 말하면 나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.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해요. 내가 싫어요? 그래요? 나한테 했던 행동 다 동정이었어요? 그래서 내가 지금 그쪽이랑 입맞춘 걸 사과를 해야 돼요? 미안하다고? 내가 그쪽을 좋아한 걸 왜 사과해야 돼요? 남자가 여자 좋아한 게 뭐가 문제라고? 만약 사과를 하려면 그쪽이 나한테 사과를 해야지. 나는 그쪽이 정말 좋은데 그쪽은 내가 싫으니까 싫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사과해요 나한테!